11.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공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본시0편 82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땅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의 세력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본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뉴스를 볼때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을 이렇게 어, 치켜세우는 그런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큰 액수의 돈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준 사람이라든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 준 사람이라든지 하면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을 칭송하는 그런 뉴스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의인에게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아직도 이 세상이 살만하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왜 이런 의인들이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의로운 일들이 드문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주운 돈을 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식적인 일이 아닐 정도로 세상이 악해진 것입니다. 일반적인 도덕 의식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화제거리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들을 도와주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만큼 악한 세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보다는 죄가 사단이 이 세상을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도 죄가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음란한 문화는 점점 더 우리의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음란물을 쉽게 볼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혼주의 즉 독신으로 살겠다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페미니즘을 내세우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서로를 혐오하도록 조장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매일같이 화제가 되는 기사가 무엇입니까? 주식과 가상화폐입니다. 일반적인 투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 가, 가망 가망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여서 그 기업이 잘 크도록 해 주는 이런 투자는 매우 필요한 거고 또 적극적으로 권고할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확천금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수준보다 훨씬 더잘 살기 위해서 훨씬 더 부하게 살기 위하여서 주식을, 주식을 하고 또 가상화폐에 돈을 넣습니다. 어 제가 그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의 이야기를 어, 들어보면 직장인들의 구십 프로 정도는 전부 주식을 아니 주식 아니면 가상화폐를 한다고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옳은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부강해지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할까?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진정 이 나라를 위한 고민을 하진 않고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피해보는 것은 국민들인 겁니다. 어, 주식이나 가상화폐가 거의 도박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규제는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어 주거로 살아야 하는 이런 부동산에 있어서는 더 너무나 많은 규제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피해 보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재산과 권력과는 거리가 먼 약한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 강도사님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단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어, 이렇게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다른 방도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기도 제목을 올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카톡을 남기셨어요. 무슨, 어, 일이냐 하면 전세 만기가 이제 6월인데 곧 다가왔는데 이제는 전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고. 그래서 답이 안 나온다고.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지금 있는 돈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어, 카톡을 올리셨습니다. 어, 오죽했으면 그렇게 카톡을 올리겠습니까? 이 강도사님은 지극히 작은 예일 뿐이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같은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나라를 옳게 다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려는 태도는 없고, 태도는 없고 오히려 지적하는 사람들을 가짜뉴스라고 폄훼하고 자신들의 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국민의 하소연과 외침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권력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국민들을 억압하고 겁주고 위협하는 일도 서슴치 않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들의 욕심대로만 나라를 다스리니 땅의 터가 흔들립니다.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중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신들은 재판관들을 의미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재판관들과 권력자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판관들을 재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6절과 7절의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권력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권세가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권력에 대항할 자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넘어지고 죽습니다. 별수 없다는 겁니다. 그토록 떵떵거리는 자들도 결국에는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년만년 다스릴 것처럼 위세를 떨쳤지만, 그런 그들마저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 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억,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나 부자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악한 세상과 질서 속에서 권력자들의 횡포와 억압을 마주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들이 역전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정상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만족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이 세상은 근심과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한숨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찬양과 환희로 바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행복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비교하면 지극히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주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만날 때이 세상 그 무엇도 하찮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 얼마나 우리의 상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우리 그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구하며 하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두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두 눈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두 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해 보일지라도 점점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하고 재만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선택이고 또 인도하심임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볼때 참으로 한숨과 근심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를 둘러봐도 악하고 어또 안타깝고 추악한 그런 일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어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어그 악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심을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을 하나님만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만 바라보면서 어 근심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어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매일 같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인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